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파프리카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 구이를 만들겠습니다. 파프리카 하나는 깨끗이 씻어 준비해주세요.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 5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센 불에서 파프리카를 태우듯이 구워주세요. 구운 파프리카는 껍질을 벗겨주세요. 껍질을 벗긴 파프리카는 반으로 잘라 씨를 제거해주세요. 씨를 제거한 파프리카는 그릇에 담아 가스오븐에 5g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파프리카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냥 드셔도 되지만 소금이나 간장을 조금 뿌려 드셔도 됩니다. 파프리카 양파무침을 만들겠습니다. 양파 반개는 채 썰어 찬물에 담고 아린맛을 제거해주세요. 파프리카 하나는 씨를 제거하고 채 썰어주세요. 물에 담궈두었던 양파는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준비한 재료를 모두 담아주세요. 여기에 후춧가루 약간,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2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파프리카 계란전을 만들겠습니다. 파프리카 반개는 원형 그대로 2에서 3cm로 잘라주세요. 자른 파프리카의 가운데 씨를 제거해주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 3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파프리카 속에 계란을 넣고 구워주시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뚜껑을 덮어 취향껏 익혀주시면 됩니다. 소금 간도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세지나 베이컨을 곁들이시면 간단한 브런치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치즈가루를 조금 뿌리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파프리카 계란볶음을 만들겠습니다. 대파 하나는 송송 썰어주세요. 파프리카 한 개는 채 썰어주세요. 계란 두 개는 잘 풀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 3테이블스푼과 대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대파에 향이 나면 파프리카를 넣고 볶아주세요. 여기에 소금 간을 해주세요. 파프리카가 익으면 계란을 넣고 스크램블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파프리카 된장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 한 개는 사각으로 잘라주세요. 자른 파프리카는 그릇에 담아주세요. 여기에 된장 1테이블스푼, 고추장 0.5테이블스푼, 물엿 1테이블스푼, 참기름 1티스푼을 넣고 무쳐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구운 파프리카 샐러드를 만들겠습니다. 양파 4분의 1개는 곱게 채 썰어주세요.
자른 양파는 찬물에 담고 아린 맛을 제거해 주세요. 파프리카 하나는 씻어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씻은 파프리카는 버너에 구워 주세요. 구운 파프리카의 껍질을 벗겨주세요. 껍질을 벗긴 파프리카는 씨를 제거하고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물에 담고 놓았던 양파는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드레싱을 만들어 줍니다.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간장 1테이블스푼, 꿀 1테이블스푼, 식초 1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 주세요. 파프리카와 양파를 접시에 담아 주세요. 여기에 다른 샐러드 야채를 같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파프리카 버섯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 반 개는 채 썰어 주세요. 표고버섯 두 개는 채 썰어 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는 채 썰어 주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 3테이블스푼을 넣고 양파와 파프리카를 볶아줍니다. 소금 간을 약간 해주세요. 파프리카와 양파를 볶은 뒤 버섯을 넣어 볶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장 1테이블스푼, 설탕 2분의 1테이블스푼을 넣고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1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밥 반찬이므로 간이 조금 셀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